저는 그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중국 평양입니다. 원 고향은 충남 서천. 제 본 직업은 아시는 분 계실까요? 어부. 네, 맞습니다. 어부였습니다. 고기잡이 배를 운영을 했었고 낚싯배 선장을 한 30년 이상을 했었고 그러다가 바다는 다 섭렵을 했으니까 이제 산으로 가자. 그래서 산으로 이제 2011년도에 제가 그 서천에서부터 이 산양산삼 재배를 시작을 했었는데 약초 동호회 계속 활동을 하면서 2005년도부터 세이크랩에 여러분들 아십니까? 세이크랩의 웰빙 약초라는 그런 그 크랩이 유행을 경쟁했어요. 네이버나 이 다음이 앞서서 세이가 미리 그 진행이 됐고 그쪽에서 제가 그 웰빙 약초라는 카페를 운영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약초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는 어업이라는 직업을 싹 버려버리고 제가 그 깊은 산을 찾아서 지리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소백산 찾던 중에 소백산이 당첨이 돼가지고 찍을 겁니다. 그리고 소백산이 이 그 백두대간 쪽에 아까 그 군수님도 대략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단양에 와서 산을 임야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산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어갖고 썩 좋은 땅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뒤로 또 땅을 다시 구입한 것이 여기 예천입니다. 예천의 그 백두대간. 제가 예천의 그 산을 구입하게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계시던데 미국 쪽에서 오신 분이 자기들이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할 날 때 아주 좀 고차원적인 얘기로 제가 머리가 좀 아팠었는데 저도 이왕이면 이분들 말을 너무 흘려버리면 안 되겠다.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쪽 전쟁을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? 전혀 몰랐던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가장 그 우리가 기본적인 게 의식주가 해결이 아까 그 군수님 얘기한 게 여기가 예천이 그 샘물을 얘기를 했어요. 물이 정말 좋은 곳.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정말 이 전쟁이라도 조금 뭐가 되면은 전기가 끊기면은 정말 큰일입니다. 지금 고층을 이렇게 올라다니시고 뭐 하는데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올라다니세요? 계단을 그거 뭐 한 10여 층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겠죠. 그리고 화장실?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? 없어. 그런데 이 산 속에 물론 앞으로 그 전쟁이 나면 이제 핵전쟁이 갈 수가 없거든. 이 개천에 흐르는 물은 식용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. 정말 샘이라는 곳.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그 군수님 말씀이 정말 딱입니다. 그리고 또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게 이분들은 토굴집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땅속에 지하 벙커를 짓는 것까지. 이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하면은 정말 그 토굴에서 몇 년 동안 정도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생활할 수 있는 벙커를 지으려고 자기네들은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곳을 찾으러 다니는 분들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만났었어요. 한 3, 4년 전부터 이렇게 만났어요. 작년에도 찾아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임야 중에 그런 것을 좀 자기들한테 조금 분양을 해줘. 제가 이런 정보를 몰랐을 때요. 당신 이쪽 가지시오 어떨지도 모르는데 우선 저도 그곳에 다녀야 되고 또 제가 그곳에 있다 보면 지인분들도 가까운 분들도 같이 살자고 또 이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도 흘려버리지 마시고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